치치의 우산. 치치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여성이요. 자, 지금 출발! 참, 우산을 챙겨야지. 하마터면 우산을 잊을 뻔했지 뭐니? 치치가 늘 챙겨 다니는 물건이거든. 먼저 넓고 넓은 들판을 걸어 다녔다. 휴, 목마르네? 주위를 두리번 살펴봐야지. 아, 과일 나무 있다. 치치는 팔짝팔짝 뛰면서 우산으로 열매를 팍팍 챘지. 우와, 시원하고 달콤해. 이번엔 높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휴, 힘들어. 좀 쉬었다 갈까? 우산을 쫙 펴서 기뚱하게 세웠던 채였어. 히히, 이렇게 하면 우리 집 같지. 치치는 우산 아래에서 금방 잠들었어. 한참을 자다가 일어나 보니 배가 고팠어. 어디 먹을 게 없나? 그런데 나무 뒤에서 불쑥 뭐가 나타났어. 우가, 우가, 우가! 어머머,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지 뭐니? 치치는 우산을 총처럼 만들었어. 꼼짝마! 움직이면 쏜다! 괴물은 깜짝 놀라 도망가 버렸어. 치치는 그 숲속에서 계속 놀았어. 괴물들이 몰려와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했거든. 왕이 되니까 신이 났지. 이야,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이야. 우가, 우가, 우가. 알았어. 어, 내 우산 조심해. 치치는 우산을 꼭꼭 챙겼어. 하지만 치치는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싶었어. 괴물들은 치치를 위해 배를 만들어 줬어. 우산을 활짝 펴서 배가 앞으로 나갔어. 안녕, 너희들 잊지 않을게. 우가, 우가, 우가.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우락부락한 해적들이 만났지 뭐니? 치치는 용감하게 해적들과 싸웠어. 나쁜 해적들, 내 우산 맛을 보아라. 야, 쨍, 쨍. 열이 피하고 저리 피했어. 헤헤, 너무 힘들어. 해적들의 수가 개미 때만큼 많았어. 요꼬만 해석, 어디 흔뜸 나봐라. 오호호, 해적들이 치치를 바닷속으로 떠밀었어. 야, 치치는 우산을 활짝 펴고 둥둥 날았어. 메롱, 나 잡아봐라. 해적들은 팔만 통동 굴렀어. 아니, 저게 어떻게 된 일인가? 치치는 벌써 멀리멀리 날아갔지. 하지만 후두둑 후두둑 소나기가 내렸어. 우산에 구멍이 송송 났지. 으악, 엄마! 치치는 아래로 떨어졌어. 쏙, 새까만 골뚝 속으로 떨어졌어. 여기 콩 받고, 여기 쿵 받고, 대굴대굴 굴러서 쏙 들어갔지. 어라? 우리 집이잖아. 치치는 새까매진 얼굴로 헤헤거리며 웃었어. 이 말썽꾸러기, 굴뚝에서 뭐 한 거야? 엄마, 굴뚝에서 새가 사는지 알고 싶어서요. 엄마는 치치 우산을 다시 꾸며줬어. 와, 더 멋진 우산이 되었다. 그럼 엄마가 우산 여성인지 걸 몰랐니? 허허허. 치치는 흘린 우산을 빙글빙글 돌려보았지. 내일은 어디로 가볼까? 히히.